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2.2 벡터의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서 유닛 벡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벡터는 말 그대로 이제 단위 벡터입니다. 자, 크기가 1인 이제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닛 벡터라고 부르자라는 거죠. 자, 그때 이제 V3, 이거는 뭐냐면은 한번더 써보면 V3는 우리가 앞에서 그 3차원 공간에서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 벡터 V1, V2, V3 이렇게 컴포넌트 폼으로 쓴 스탠다드 포지션에서 컴포넌트 폼으로 쓴이 형태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V1하고 V2하고 V3는 실수이어야 한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크기가 1인 유닛 벡터는 굉장히 많겠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위치 벡터로 나타냈을 때, 뭐, 여기에 반지름이 1인 형태의 포인트들을 다 모아놓은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구의 형태에서 표면에 있는, 원점하고 구 표면에 있는 점들하고 다 이은 벡터는 전부 다 이제 유닛 벡터가 되겠죠. 단위원으로 이은 벡터들. 자, 여기 엄청 많은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요 축으로 따라오는 벡터들 X축 방향으로 오는 벡터 1,0,0을 이제 종점으로 갖는 벡터 그 다음에 0,1,0을 종점으로 갖는 벡터 시점은 포지션 벡터니까요 원점일 거고요 그 다음에 0,0,1을 종점으로 갖는 이 벡터를 우리가 각각 IJK라고 쓸 거고 이 형태의 벡터를 스탠다드 특히 스탠다드 유닛 벡터 표준 단위 벡터라고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유닛 벡터는 다음과 같이 I 벡터, J 벡터는 2차원에서의 형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듯이 I, J, K의 형태의 벡터가 이제 스탠다드 유닛 벡터가 된다. 그 각각의 축으로 따라가는 벡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2차원 공간, 2dimensional vector space에서의 이제 standard basis 벡터가 될 거고, 오른쪽에는 3dimensional의 이제 standard unit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는 뭐냐면, 어떤 임의의 이제 공간에서, V3 안에 있는 공간의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 즉 1차 결합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의 스탠다드 유닛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1차 결합이란 얘기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 스탠다드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낸다 말은 뭐냐면 조금 전에 나타냈듯이 IJK라는 벡터에 스칼라벨을 해서 더한 형태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게 이제 선형 결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란 얘기는 결국은 이 IJK 벡터에 어떤 알파 베타 감마라는 상수배를 하고 이걸 더한 형태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형 결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임의의 벡터 V는 IJK에 대한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썼듯이 이제 컴포넌트 폼, 스탠다드 포지션이니까 컴포넌트 폼으로 V1, V2, V3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각각으로 떨어뜨렸으니까 좀전 성질들을 한번 보면 이 사이에 단계가 스킵된 거는 V1,00 이것 더하기 V2 0, V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0,0, V3가 될 겁니다. 이세 개를 더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을 거고, 각각의 컴포넌트의 V1, 두 번째는 V2, 세 번째는 V3 배를, 스칼라 배를 한 거라고 보면, V1, V2, V3를 앞으로 빼낸 형태가 지금 여기 형태로 되겠습니다. 될 거고요. 이제 첫 번째 V1 뒤에 있는 벡터는 I 벡터고,
두 번째 V2 뒤에 있는 벡터는 J 벡터고 세 번째는 K 벡터라서 이런 형태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IJ, K는 각각의 컴포넌트, 즉 있는 컴포넌트, I는 첫 번째 X 컴포넌트, J는 V2에 대한 컴포넌트, K는 G에 대한 컴포넌트를 곱해가지고 더한 형태로 나타내어지면, 즉 컴포넌트 형태를 각각의 IJ, K,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XY, G 번째 있는 컴포넌트로 곱해가지고 더한 형태가 이제 실질적으로 벡터 V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1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V1을 구분하기 위해서 I 컴포넌트, V2를 벡터 V에 대한 이제 J 컴포넌트, V3를 K 컴포넌트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즉 V1, V2, V3가 컴포넌트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있는 거는 X축에 따른 거는 X축에 따른 유닛 스탠다드 유닛 벡터가 이제 I니까 이제 I 컴포넌트라고 하고 이제 Y축에 대한 이제 스탠다드 유닛 벡터가 J니까 이제 V2를 J 컴포넌트 마찬가지로 V3를 K 컴포넌트라고 하면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를 이제 IJK에 곱해가지고 더한 형태가 V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형과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가 이제 0이 아닌 벡터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거의 크기가 우리가 표현을 V의 절대값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하면은 이 크기가 이제 0이 아니게 되겠죠. 왜냐면 0이 아닌 벡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V에다가 이 랭스를 나눈 이 랭스분의 1을 곱한 이 벡터의 크기는 어차피 이거는 스칼라 양이니까 빠져나오고 뒤에 붙고 약분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단위 벡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방향, V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V가 주어져 있으면 V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크기로 나누거나 또는 그거의 크기의 역수를 곱하면 그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V에다가 그 방향의 그 V 크기만큼 나눠준 이 벡터는 유닛 벡터고 방향은 어디냐면 V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이제 direction of non-zero vector V라는 겁니다. 제로 벡터면은 방향은 이제 구체화 특정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 논제로에 대해서 그 논제로 벡터의 디렉션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의 그 방향의 단위 벡터 즉 다른 말로 하면 V에다가 V의 크기로 랭스로 나눠준 형태가 이제 V 방향의 디렉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벡터는 임의의 벡터 V는 지금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방향 벡터, V 방향의 디렉션 하고, 그러면 이거는 V의 크기, 랭스로 나눠준 거니까 곱해주면 다시 V가 되겠죠. 그거의 크기에 서로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벡터 V는, 랭스, V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나눈 이 V 방향의 디렉션이겠죠. 그래서 V 방향의 방향을 나타낸 거라서 디렉션하고 랭스하고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디렉션 방향이고 이 부분은 랭스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방향과 길이를 동시에 표현하는 형태로 V가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여기 말씀드린 대로 랭스로 나눈 형태의 방향이 되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 크기로 가 있느냐는 것은 앞에 V의 크기로 곱해진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V는 크기 매그니튜드 또는 랭스하고 디렉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는 크기로 랭스로 나눠준 이게 유닛 벡터 called direction of V라고 부를 거고요. 이 방향에 이렇게 나눈 형태가 단위 벡터인데 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단위 벡터인데 그 단위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direction of V다. V 방향으로 가는 유닛 벡터겠죠. 그래서 direction of V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슨 양을 곱해준 거? 길이만큼을 곱해준 게 이제 V가 되니까 V는 이제 direction of V에다가
V방향의 크기, 랭스만큼 곱해주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랭스, times, 이 뒤에 부분은 direction.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임의의 벡터는 랭스하고 디렉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보죠. 힘이 이제 6N인 것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V의 디렉션에, 방향에 6N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힘, 이 F라는 포스를 크기하고 방향의 곱으로 표현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은 V 방향이니까 우리가 V의 디렉션을 구하라는 거고요. 디렉션은 유닛 벡터죠. V 방향의 유닛 벡터. 디렉션이란 자체가 방향을 포함하면서 네이밍을 했기 때문에 V 방향으로 나타내는 거고, 크기는 얼마만큼 가야 되느냐? 그 V의 크기만큼 랭스를 가는 게 이제 우리가 V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방향은 이 force라는 거는 V의 방향인 거니까 V의 direction인 거고, direction은 크기가 1인 거니까 거기에 뭘 곱하면 되냐면 힘이 6N이라고 했으니까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V의 direction을 먼저 찾고요. 이게 direction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V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기는 1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찾으니까 우선 크기는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3이 될 거고요. 2i 플러스 2j 마이너스 k가 direction of v일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f는 어떻게 되나요? 크기는 6이라고 했으니까 이 크기는 1이겠죠. direction of v는 유닛 벡터니까. 그래서 f는 6을 곱해주면 될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걸 보통 두 줄로 쓰는데, 여기에 그럼 곱해주면 되니까 이 값이 3이었죠. 그래서 두 배씩 해주면 되겠네요. 4i 플러스 4j 마이너스 k. 이런데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게, 크기하고 디렉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게 끝이겠네요. 이 파트가 뭐냐면 디렉션. 뭐? force에 대한 디렉션. 그 다음에 이 파트는 뭐? 폴스에 대한 크기겠죠.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쓰면은 3분의 2i 3분의 2j 마이너스 3분의 1k가 되겠죠. 그래서 6은 length of f, 뒤에 부분은 length of f가 되겠, 아니, direction of f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크기하고 방향의 디렉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인에 대한 미드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 두개 이제 점이 있으면 이두개 선분에 내분하는 점, 뭐 외분하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어차피 중심, 그 시점은 원점, 즉 위치 벡터, 포지션 벡터로 주어져 있으니까 종점만 카운트하는 벡터만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결국은 A, B점의 내분점, 외분점 얘기를 하는 건데, 내분점은 보통 미드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찾나요? 공간에서, 즉 공간에서 그리지 말고요. 공간에서 P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Q점이 있죠. P2점이 있죠. 이거는 X1, X2, X3로 표현이 되고요. 이거는 X1, Y1, G1으로 표현이 되고요. P2는 X2, Y2, G2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두 개의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 점을 Q라고 하면 이거는 M 플러스 N의 M의 X2 그 다음에 N의 X1이 되겠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N의 M의 Y2 플러스 N의 Y1 그 다음에 M 플러스 N의
M의 G1, G2, 플러스 N의 G1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이제 P1과 P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선분을 이어서 미드 포인트니까 중점이니까 1대1로 내분을 하겠죠. 그래서 M하고 N, 라지 M하고 라지 N 자리에 1,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형태는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2분의 G1 더하기 G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두 포인트에 내분하는 포인트다. 더 일반화돼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포인트는 이렇다. 외분하는 포인트는 그 사이에 이제 M 대 N으로 외분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그 사이에 이제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더 일반화된 형태의 내분점과 라인 세그먼트, 선분에 대한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2.3으로 이동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